얼마 전 한국이 자체 개발한 최첨단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인 천궁2가 이라크에 수출되며 3조 7천억의 잭팟을 터뜨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계약을 맺은 LIGNX1과 한화 사이의 수출 계약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기나 가격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엔 안보 리스크가 있다는 문제까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선 한국의 이라크 수출 기사가 쏟아지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한 기사 내용과 중국 밀덕들의 반응, 그리고 한국에서 우려하는 안보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지난달 28일 이라크 국방부가 한국의 LIGNX1과 대공미사일 시스템 천궁2 8세트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이를 IQMSAM2로 명명했고 총 28억 달러, 약 3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요격미사일은 세 번째 수출로 2022년 1월 UAE, 2024년 2월 사우디로의 수출 계약이 있었습니다. 중국 매체는 천궁 블록2는 천궁 블록1의 개량형으로 천궁1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되었다면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은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대공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에 천궁 블록1이 양산이 시작되었는데 다기능 레이더와 지휘통제센터는 한화 시스템, 이동식 발사대는 한화 디펜스 미사일 생산과 통합 시스템 구축은 LIGNX1이 담당했습니다. 천궁 블록2는 2012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15년에 실사격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한국 육군의 7기를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위협으로 20기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블록2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개발 중으로 러시아가 개발한 수동식 레이더를 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커뮤니티에 많은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중국도 더 좋은 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원하지 않아. 한국의 천궁2가 중동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다. 우리도 저런 종류의 미사일이 있는데 팔리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 좀 더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높여야 함. 한국은 생산라인까지 수출하기 때문에 더 인기가 있는 거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무기가 형편없다는 게 알려져서 같은 시스템에 있는 중국도 피해를 보는 거야. 아직도 한국은 조립만 잘하고 이라크는 결국 후회할 거라고 하는 인간들이 많아 보여. 왜 우리는 남의 성취를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기술 훔쳐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게 무슨 성취냐? 다른 말 할 필요 없고 무기는 실전 성능이 가장 중요해. 한국은 미국 지원을 받으니 그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거야.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왜 배추가 없어서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하냐? 라는 자주 섞인 반응과 부러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현재 한국에서 이라크 수출을 놓고 안보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라크가 우리나라의 천궁 II 구매 의사를 전해온 것은 올해 초였습니다. 정확히는 지난 3월 이라크 국방장관이 방한에 천궁2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우리 측에 전했고 그러한 의사표명 6개월 만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기 거래 협상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라크는 번갯불에 콩 볶듯 28억 달러짜리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천궁2 8개 포대를 도입하는 이라크는 우리 정부에 3개 포대를 조기 납품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다급하게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이라크에는 천궁2라는 고성능 방공 시스템이 당장 필요할 정도의 안보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접한 이란은 사실상 동맹관계나 다름없을 정도로 친하고 시리아 역시 돈독한 관계인 나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등 다른 인접국 모두 이라크와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라크는 천궁2와 같은 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이처럼 다급한 것은 다른 속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권 직후부터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모하메드 시아 알수다니 총리는 이라크 내 최대 친이란 정치 파벌 중 하나인 이슬람다와당 소속입니다. 이 정당은 호메이니 혁명을 지지했고 지난 수십 년간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키워온 정치 세력입니다. 이 때문에 수다니 총리는 미국과 미국 주도의 서방국가 군대의 이라크 철군을 요구해 최근 이를 관철시켰고 이라크 정규군 대신 친이란 민병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병연합체 인민동원군 PMF에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제공해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수단위는 집권 후 2년 만에 PMF의 병력을 11만 6천여 명 늘려 23만 명 규모로 키웠고 무려 27억 달러의 예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PMF는 공식적으로 이란, 북한, 러시아, 시리아와 동맹관계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진 후 중동 전역에 미군을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단이 총리는 미군을 공격하는 PMF를 제재하기는커녕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단이 정부가 중거리 방공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군용기들이 자국 영공을 휘젓고 다닌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라크는 불과 1년 사이에 러시아제 S-400, 프랑스제 SAMPT, 중국의 FD-2000B 등 여러 방공무기 구매를 추진했지만 모두 좌절됐고 판매 허가가 나온 천궁2를 부랴부랴 구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라크의 천궁2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이라크 천궁2 수출을 방산 잭팟이나 쾌거 등으로 포장하기 전에 이 계약 이행을 전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계약이 현재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한미동맹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천궁2 조기 인도에 따라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해외 무기 수출 과정에서 우리 군에 납품될 물량을 빼내 수출용으로 돌려 납기를 앞당기는 꼼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FA-50GF 전투기, K9A 원자주포, K2 전차 물량 중 상당수는 우리 군 납품용으로 생산됐지만 수출용으로 돌려진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은 수출 잭팟에만 열광할 뿐 노후 장비 교체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과 안보 상황 악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천궁2 물량을 수출용으로 돌리는 것은 앞서 언급한 전투기나 자주포, 전차 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이라크에 조기 납품이 가능하다고 밝힌 두 개 포대는 우리 군 납품용으로 발주 생산된 물량이 절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라크 수출용 천궁2의 사격 통제 장치에 엄격한 피하식별 안전장치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라크 정부가 급히 방공무기를 도입하려는 것은 자국 영공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PMF를 공습하는 미군기를 격추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우리가 수출한 미사일에 미군 군용기가 격추될 공산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방공무기 수출은 동맹국인 미국의 배신 행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라크 수출용 천궁2는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피하식 별장치를 가진 항공기를 조준 공격할 수 없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현 이라크 정부의 세력 기반인 PMF는 북한의 핵심 우방국인 이란과 동맹관계이고 대외적으로 북한과도 동맹임을 표방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천궁2의 전파 특성이 PMF를 통해 북한에 유출되면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때 사용할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에 해당 전파 특성에 맞춘 교란 장치를 장착해 요격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천궁2를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력화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라크의 천궁2 수출이 잭팟이라고 자화자찬하기 전에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국민의 안보와 관련해 위협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겉만 보고 관료 개개인의 치적으로 삼아 진행하지 말고 차분하게 진정한 국익을 생각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